Ananweb をご覧の皆さん、それでセブティン、こんにちは、セブティンです。今日の MC は、はい、誰ですか、誰ですか、誰ですか、お、ここ、あれ、じゃあ、MC バロン、ちょんみたい。뭐 그거면 되는데 편하게 하세요.
주영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는 거 같아. 잠깐만. 패스한 다음에 또 이따 말해. 그냥 와야 돼요? 아니 할 수 있어. 한 번 제가 해볼게요. 할 수 있어? 자, 뭔가 주니의 멋진 비주얼이 우리의 비주얼을 한층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좋다. 하나 남았냐? 다음 번호형이 뽑았으면 좋겠어. 나는... 준이. 번호니. 아, 디노, 디노? 난 승관. 나도 좋지. 번호니. 야, 다 뽑았는데. 근데 저 형, 난 준영이 누구 뽑든 누구 형은 좋아. 승관이. 나야? 정환이. 아, 정환이 승관이. 뭐야? 아, 어디서 왔어? 자기가 모르는 음식 먹기 힘들잖아. 근데 그냥 우리 때문에 어떻게 우리 때문에 이제 중국어도 중국 음식도 잘 먹고 그래서 너무 마음도 뿌듯하고 형 항상 약간 힘들어 약간 힘든 모습 보이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열심히 해서 요새 그래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야 정석이다. 근데 준영이 정석이다. 이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네 정석적으로 끝에서 감동 먹었어요. 평소에 특히나 공연할 때 우리한테 힘을 북돋아줘서 정말 고마워. 대장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네.
항상 긍정적이고 우리 팀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자기 발전을 항상 해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장난을 너한테 되게 많이 치는데 가끔씩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되게 이렇게 재밌게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조슈아의 진심이 진짜 진정성이 있어. 아, 진짜. 이번에 여행 갈 때 확실히 느꼈던 건데 너랑 같이 있을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자, 여기서 디노가 우지를 뽑아야죠. 승관, 우지, 도겸 나왔나요? 또 형 안 됐어? 나 아직 안 됐어. 아, 승관이랑 도겸이 해도 이게 아, 뭐야? 찍어봐야지. 안 보여. 좀 아픈 스텝이지. 너한테 안 보여. 승관. 우지, 내 눈 뽑으시라고 누구지? 승관. 승관. 아, 너무 좋다. 근데 저 진짜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쿠스 형이 얘 얘기를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쿠스 형밖에 없어. 이제 도겸이 형이 쿠스에게 해설차례입니다. 쿠스 형. 쿠스 형. 아니 받는 사람은 눈을 볼 수 있네. 어, 되겠지. 받는 사람은 약간 해봐도. 맞아. 하는 사람 어떻게 해? 쿠스 형은 정말 이제 맏형으로서 또 리더로서. 이 팀을 또 이끌어간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좀 무거운 자리일 텐데 이렇게 정말 즐겁게 활동하면서 우리 멤버들도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런 모습이 되게 정말 믿음직스러운 팀인 것 같아서 너무 긴식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 기대요. 무대 가거나 어디 가거나 뭐 스케줄 할 때 있으면 이렇게 앞장서면 이제 견직하고 이제 흔들지 마시고 하세요. 내가 들었어. 아 그래? 내가 안달나서 뭐가 있지? 야 이 생각하고 형이 생각하고 어영이 있을 텐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두 개 했어? 목소리가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아 짤막하게 서로를 여기서 서로를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인데 사실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모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였어요. 생각보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진지한 일을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코너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좀 오글거리고 마음이 되게 좋아지네요. 중간중간에 진짜 심심이 담겨서 좀 민규씨 안타까이 됐어. 네, 민규씨는 아직도 눈물이 뭔가 살짝 그래서 민규씨가 울면 진짜 아니 진짜 민규 형이 진짜 고생 많잖아요. 맨날 장난 저희가 치는데도 민규 형인데 맨날 그거를 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받아주고 마음이 힘든 게 있는데 솔직히 많이 미안했거든요. 자 여러분 대본이상 있네요. 뭐라고요? 읽어주세요. 아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하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한강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세븐틴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쪽 세븐틴 됐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